길을 걸어갔잖아요, 그죠? 네, 내려올 때 그런데. 오늘 소개할 곳은 전국에서 기독발 잘 받기로 제일 유명한 암자, 청도 사리암입니다. 사리암은 나반존자 기도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정성으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준다고 하여 참배객들이 줄을 잇는다. 대한민국 5대 기도 성지로 영험한 암자로 알려져 입시철이면 참배객으로 붐비는 곳이다. 얼마예요? 3,000명 없으셨고요. 차비 2,000원 주십니다. 그리고 사리암 쪽에는 차가 조금 밀립니다. 사리암 가는 게 2.3km나 남았어요. 우와, 너무 멋지다. 사리암 올라가는 길에 있는 계곡인데 물이 너무 맑네요. 하지만 사리암 가는 길은 그리 녹록지 않다. 입구부터 가파른 경사길을 마주하게 된다. 방문객을 위한 지팡이가 있을 만큼 가파르다.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제공해 주셔서 다들 나무 막대기를 짚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같이 가요.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뒤로 걷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1차 깔딱고개를 지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등산 코스로 진입했습니다. 사리암 가는 길에 10m 길이에요. 꼬불꼬불 S라인. 위에서 이 길을 보면 진짜 장관이거든요. 표현이 안 돼. 18계단을 오르고 또 오른다. 이 계단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고행길인데 좋아요. 느낌이 있고 강렬해요. 이제 계단이 500개째예요. 여기 약수터 있는 데가 딱 500개. 사리암이 가까워지면 더 깎아지른 돌계단이 펼쳐지니 수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18계단을 오르고 또 오른다. 700계단 넘으니까 영험한 사리암 정체를 드러냅니다. 많이 피어있고 아, 이 찔레꽃 향 너무 좋아. 너무 취하고 동양 먹고 있는데 비빔밥이에요. 사리암 산신각입니다. 천태강 옆에는 문문사 사굴 중 하나인 사리굴이 있다. 이곳에 머무는 사람 수만큼 먹을 쌀이 나왔다 한다. 더 많은 쌀을 나오게 하려고 구멍을 넓히자 그 뒤부터는 쌀 대신 물이 나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문문산입니다.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게 공평하잖아. 안 그래? 청도 우무사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삼각형으로 쳐졌을까요? 아, 쳐진 소나무 엄청난 크기네. 아름다운 저 곳에 향기가 나듯이 그 말 한 바와 같이 행동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는 향기가 있다.